근데 엄마, 지금 한집 사세요? 아니, 그분이. 안, 같이 안 살아요. 그지? 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같이 살았으면 못살것 같은데. 이혼은 하셨어요? 이혼은 이혼 안 아닌데, 하고, 별거 일이, 하는 일이. 하는 예, 일이, 애기 아빠가 이게 지방으로 도는 일이에요. 이제 건설 건설 쪽? 쪽. 네. 건설 토목. 쪽, 네, 토목. 토모. 근데 우리 제주님이 네. 정말 귀가 얇다. 예. 네. 그리고 사람 너무 예, 좋아하고, 맞아요. 네. 그지?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예. 바람도 펴요? 뭐, 술집을 가든 뭐를 하든, 사람을 일단 좋아하고, 얼싸저싸를 네. 잘하고, 사람은 좋아해요. 술도 잘 드시고, 네.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엄마. 지금 소송 걸리거나, 관제 낀거 있어요? 재판 중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집이 그게 그거지. 경매로 넘어가야 돼서 좀 어, 시끄러워요. 그지. 그게 관제야, 엄마. 네. 그게 법원하고 관련돼 아, 머리 아파요. 있잖아. 내가 들어오자마자 머릿골이 머리 아파요. 예. 아프다니까. 근데 우리 안땅 기준은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고, 이게 근데 비단 엄마 잘 들으세요. 이거 예정돼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사건이요. 엄마도 잘못했고, 네, 맞아요. 대주도 잘못했고, 귀가 쏠깃했고, 처음에는 될 듯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했건 엄마 투자 안 했어요? 투자했어요. 생각보다 좀 무리하게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거 괜찮다. 근데 폭망이다. 폭망했어요.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다. 이거 누구한테 이런 소스를 듣고 애기 귀띔을 아빠가. 듣고 회사 사람? 아니, 비트코인, 애기 아빠. 비트코인 쪽으로. 근데 처음엔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폭망했다 폭망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빚까지 져가지고 지금 빚 갖고 있어요. 엄마도 지금 일하세요? 무슨 일? 미용실 좀만 할게. 근데 그것도 지금 내가 말해, 마음이, 심란해서 안정이 좀안안 돼서 되고, 막 그만둘까. 심장이 일도 벌렁벌렁하고, 안 잡히고 화가 나서. 뭔 일이 지금 막 일어날 안것 같고, 돼요. 터질 것 같고, 지금 내가 말년에 뭔 일인가 싶어. 맞아요, 언니요. 내 집안에 지금 누가 돌아가신 흔적이 있고, 엄마, 아니에요. 맞아요. 사자가 앞에 쓰셨고, 부모님 전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 언제 돌아가셨어요? 3월 그때 1일쯤에. 그때 3월 2월 28일 그때 돌아가셨어요. 2월 18일? 2월 28일. 2월 28일. 28일. 사자가 앞에 섰어. 근데 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돌아가셨다. 또 돌아가셨어? 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해 전에 또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또 데려가셨대, 그 안짝으로. 이해하셨지? 아니에요. 집안내 시댁이든 팔촌이든 사촌이든 집안 어르신 중에 누가 또 돌아가셨다고, 친인척 중에 몇년 안짝으로. 아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내 점사 나온 대로 그냥 뽑아 드릴게. 그래서 사자가 지금 너무 마음 아프게 쓰셨어. 그래서 이제 깜짝하다가는 진짜 뭔가 탈탈탈탈 정리를 해야 되는 수전이야. 이 집을 해결을 해도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 지금 이 집에 대출 껴 있죠? 안껴 있을까요? 대출은 안 껴있어요. 근데 경매가 왜 넘어갔을까? 아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출을 쓴 거야. 근데 대출이 있는 집을 얻은 거지. 그니까. 대출이 껴있는데 그걸 얻은 거지. 집이 없어서.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깐딱하다가는 맨몸뚱이만 나오게 생긴 느낌 있잖아, 엄마. 이 집을 지금 경매만 붙었어요. 아니면 집을 내놓지는 못하잖아, 네, 지금. 못해요. 그래서 이 고비를 조금 잘 해결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만 지금 오늘 무료 점사만 본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보셨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딱히 해결점이 없었고, 점을 봐도 시원한 답이 없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근데 이제 무조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가 아니고, 굿이나, 뭐, 치성이나, 어떤 거를 이제 얘기를 하셨다. 그거 어제 또뭘한것 같은 느낌도 든다, 엄마.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어쨌든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스타트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거는요, 그 전에 시작이 되셨어.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발동이 된건 작년부터 막 네. 휘몰아치면서 연초부터 막 말고 갔대, 이렇게. 빨려 들어갔대. 예. 아니에요? 아, 작년부터, 아무튼 꼬였어요. 이게 사건이 터진 거죠. 애기 아빠가 크게 돈을 날려서, 카드까지 긁어가지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상태고, 또 집까지 연루돼서 집도 이렇게 연루되고, 우리는 딱 2년만 살고 나올라 했는데,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상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잘 들어보셔. 이게 작년에 네. 이? 엄마가 가든 대주가 가든 이? 둘 중에 이제 엄마는 제외할게. 엄마가 그만큼이 안 됐으니까 네. 지금 내 근심보다 지금 신랑 근심이 더 커. 이 대주가 내년에 네. 작년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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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애야. 네. 엄마, 근데 비단 이 대주가 네. 이렇게 된게 네. 네. 이번만은 아닌가 봐. 자기 시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고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예. 어찌 됐던 간에 이 집은요, 네. 사자굿을 해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자굿은 저승문이 열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 애기 아빠가 힘들었지. 예, 너무 크게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너무 아파. 근데 대주가 내가 차라리 갈까? 내가 가면 다 괜찮나? 응? 막 이런 생각도 하세요, 대주님이. 이 감당이 안 됐대요.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게. 그래서 기준 잘 들으세요. 이거는 본인들이 빨리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요. 안 그러면 기준님이 예, 스스로 나 죽을란다. 이 소리까지 나오세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땅 기주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주님이 더 많이 힘들어. 그렇죠. 여기로 그냥 막 포크로 막 쓸어 내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 있죠? 막, 예? 이 느낌. 근데다가 여기가 너무 아파. 만질 수가 없을 만큼 막 찢어지고, 막이 느낌 있잖아. 막 울고 싶다. 엄마. 너무 아파서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주님은 지금 이 집안에 엄마, 저승문이 3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열렸어요. 엄마, 열렸어. 그래서 그 전에 점을 봤었다면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저승문을 열어드리는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예? 열어드려서 대주가 돈이 안 나갔어야 돼. 엄마, 근데 이 저승문을 빨리 더 열어드려야 될 분들을 못 열어주다 보니 이 대주가 목숨값을 내놓은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근데 빨리 물 돌려서 가실 양반은 가시고, 우리 지금 엄마 있지?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회원해서, 예? 예, 보내셔야 되고, 지금 완전히 묵진 않았잖아. 지금 양력으로 2월 며칠이면 한 달하고 조금, 응? 며칠 안 지났잖아요. 한 10일 정도 지나셨네. 근데 이거를 빨리 문을 열어서 보내드려야지. 예? 더 이상 금전적인 피해, 뭔 피해가 없으실 거래.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저기서 빵. 응? 또 터진다. 근데 대주님이 지금 우울증도 너무 많이 겪고 계시고요. 엄마,
우울증을 너무 많이 겪고 계신데요. 마음의 우울증, 그리고 몸도 지금 대주님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릴까나, 예? 이게 지병, 우리 막 수술해야 되거나, 막 암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막 심장이나 뇌경색, 막 이런 게 올까가 걱정이 되고, 안 그러면 내가 같이 간다. 줄초상이라 그러지. 이 어머님이랑 같이 쓸고 가버린다는 얘기야. 까꼴로 이 아드님이 가고 어머님이 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네. 기준님아. 그래서 급한 마음에 본인이, 뭐에 홀린 듯 그냥 팍 아침에 막 서둘러서 오셨어. 그치, 엄마? 네. 그리고 우리 기준님 역시도 다른 데서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무당은 아니지만 신의 가물림이 높고, 남자 사주를 가지고 살아야 됐어. 그 다음에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야. 네. 이 사주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우리 엄마가 작년부터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작년에 내가 죽고 싶었어, 보살님. 딱 이 속으로 이러고 있다. 저 인간 저 인간이고 내가 진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딱 이 느낌이야, 엄마의. 네.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거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거. 맞아. 내가 저기 한 거. 예? 예. 내 삶은 뭔가. 예? 이 나이 먹어가지고도 또 고생하란 말인가. 이 소리가 딱 나와. 엄마, 지금 그래. 네. 엄마 궁금하신 거. 아니, 돈이 아기 아빠가 12월 정도면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빚져놓은 거, 카드 대출하고 뭐 한 거. 어떤 수로 갚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니, 월급을 못 주고 있거든. 누구 직원들? 아니, 자기 나를. 월급 하나도 못, 저를 못 주고 있다고요. 신랑이. 예. 그걸로 그냥 때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갖고 있어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12월달까지 지금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직도 멀었다고. 네. 감당이 안 되는 돈이라고. 돌려막기 하고 계신대는데 월 엄마. 돌려막기. 돌려막기요. 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네.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돈을 갖고 안 갖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내가 타잖아. 네. 근데 신에서는요. 네. 예? 저승문 열어서요. 네. 까타가는요. 애기 아빠요. 드러눕게 생겼어요. 엄마. 응? 그게 제일 걱정돼요. 아버지 지금 남편분 안 아프세요? 몸이 좋지는 않아요, 건강이. 근데요, 어쨌든요, 집안에요, 사자가 지금 참,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잖아, 우리가 축원을 할 때 제자가, 예? 선한 사자로 돌려달라 그러거든. 악사자가 끼면 집안 줄초상이 난다, 엄마. 예? 근데, 선한 사자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안 가. 뻗쳐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엄마? 네. 예. 의학이 너무 발달했지. 예?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도 있어. 실제로. 진짜 지병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그래요. 예. 예? 시어머니가 그렇다. 의료법에 걸리니까. 응? 그래서 거꾸로 가게 생겨서. 응? 신에서는 걱정한다. 엄마야. 그러면 본인 팔자가 뭐가 되겠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플 거예요. 엄마. 다른 점에 점사 봤을 때하고 좀 다르게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엄마. 근데 어찌됐든 간에요. 사적구순 해야 돼요. 엄마. 네? 네. 사적구순 해야 됩니다. 하셔야지. 삽니다. 네? 그래야지 이 집안이 정리가 됩니다. 네? 사자꾸 잘 해가지고 싹 걷어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가시고 나서 이 대주가 몸으로 표적을 받을까 말까래 지금. 피해갈 수 있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작년에 이 대주가 자기 목숨값 내놨다.
맞아요. 어? 이해하셨지? 사람 목숨을 돈 몇억하고 어찌 바꾸겠습니까? 어? 어? 돈 몇십억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치만 대주는 자기 목숨값 내놨어요. 응? 네. 어? 그래서 올해 물 돌리고자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요. 예? 그런데 올해 고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대주가 지병이 오든 예? 심근 경색이 오든 톡 떨어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건 100%로 된다. 사자 잘 얼어야 되겠다. 몸으로 표적하지 않게 이 말씀하시는 거야. 대주가 있어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예? 예? 본인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이해하셨지, 엄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마음에 두신 곳이 있어요, 점집이. 아니요, 없어요. 이게 마음에 두신 곳이 있다면 좀 한동안은 많이 비르셔야 될 거야. 에?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또 마음을 잡아야지. 에? 본인도 영업을 하시잖아. 그지? 아니, 사실은 저 가게를 지금 편의점이 입점하려고 지금 그 대기 상태거든요. 그게 빠질까 어쩔까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두 달 걸린다 했어요? 네. 한두 달? 네. 근데 나는 한 5월 집혀진대. 5월에서 네네. 6월. 네. 근데 본인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고. 아니, 그냥 저도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제가 손님은 없진 않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저도 아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대회가 예? 네. 엄청 작년에 힘들었었을 거래. 올해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현재도. 그래서 힘들죠. 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두 분 다 똑같은 게 엄마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예? 대주가 있어야지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엄마. 네. 그 다음에 엄마가 그랬잖아. 아까 우리 대주가 12월까지 예? 해결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너무 분주해요. 돼지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이제 풀어주시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 예? 네. 이 집은 사자 정리해서 회원하고 저승문 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여기가 확 바늘로 찔렀던 게 예? 이게 노화진 있지. 예? 네, 엄마. 네. 그래서 이 사자를 좀 풀어내서, 엄마, 네. 풀어내면서 나머지 운기는 돌려요. 네. 어? 사자만 푸는 것만 아니니까야. 예? 네. 산신님 벌점 걷어냈고, 칠성님 벌점 걷어냈고, 뭔 얘기인 줄 알죠? 네. 그래서 그건 다 여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냐? 이 저승 사자를 잘 달래서, 예? 가셔야 될 분을 보내놓지 않으면, 네. 이 집에 엄한 사람들이, 예? 너가 찐뽕할지 얘를 찐뽕할지 모른다. 예? 근데 대주를 콕 집어버렸어. 네. 이해하셨지? 네. 사장님이. 예? 그래서 목숨값 작년에 내놨으니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셋이 싸웠대. 넷이. 예? 그랬단 얘기야. 그래서 가셔야 할 양반이 가셔야지. 예? 네. 아직 예? 56밖에 안 됐잖아. 예? 네. 그치? 너희들 고생 많았잖아. 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야, 예? 엄마. 네. 너희들 고생 많았잖아. 어? 너 하면 치마만 둘렀지. 남자 역할 하고 산 거 왜 모르겠냐. 신에서. 예? 왜 그분은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은 엄마. 네. 가셔야 되는데. 네. 약이 좀 좋아. 어? 예? 예? 그래서 그 저승 사자 여기 어머님 어차피 사자는 푸셔야 돼. 이 집은 친정 엄마를 회원을 하고. 그러면 집은 어떻게? 집은 쉽게 해결 안 되겠는데 엄마. 아 그래서 경매로 가려고 하는데 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그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네, 처음에 네, 내가 앉자마자 네, 네. 그냥 관제 낀 거냐고 그러잖아. 네, 네. 그럼 이 관제를 푸는 것도 지금 네. 사자가 다 막아놨다고 엄마. 이게 왜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해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엄마. 예? 뭔 얘기인 줄 알죠? 사자를 풀어놓으면, 어? 동서사방이 막혀있단 말이야, 지금. 응? 엄마, 우리가 사자가요, 네. 예? 우리 막 이렇게
영화 뭐 찍은 거 진짜 그나마 그래도 찍은 게 뭐였어? 이번에 뭐그 영화 나온 거 그거랑 파묘. 파묘랑 또 옛날에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서 네. 막 삼사자 나오고 막 이러잖아. 사실은요, 사자가요. 삼사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지? 네. 사자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 이해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기에서 어떤 사자가 들어왔는지 모르면 그 사자 못 풀어내고, 못 보내고, 저승문 못 열어요. 이해하셨지? 네. 응?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하늘 있고, 산 있고, 바다 있고, 선왕 있고, 타 있잖아. 오방에도 지신이 있잖아. 예? 여기서 이 모든 우주 안에 사자가 다 뜬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자가 떴는지 공부를 안 해버려. 모른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이 사자를 잘 풀어내고 나면 네가 고민한 이 관제 해결된다. 이해했지? 예? 네가 또 물어본 거 하나, 예? 그거 해결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답 내려졌을까요? 네. 본인이 전 봤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도 봤다는 얘기를 할머니가 하시거든. 보셨을 때이 얘기 하시던가요? 몇년 전이라 그런 그때도 이미 사자는 눈에 보였을 거란 얘기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점상에 봤을 때 묵은 조상, 묵은 사자도 있대라는 거야. 그럼 엄마, 하나 질문을 해볼게. 평생에 살고 있는 사람에서 죽었을 때 사자가 뜰수 있어요? 사자가 뜨잖아요. 그죠? 현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 우리가 지금 현생이잖아.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이번 생에 사자가 뜬 거야. 예? 근데 사자를 제대로 풀려고 그러면 전생에 사자도 떠요. 엄마. 이해하셨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시기에,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가 갔던 거를 리바이벌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야, 엄마.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집은 사자를 제대로 풀어놓지 않고, 저승문, 가시라고, 가셔야 될 분이, 예? 쓸고 가시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집은 둘 중에 하나는 찐뽕을 하는데, 엄마. 여기가, 예? 찐뽕이 당할 확률이 너무 많으시다, 엄마. 이해하셨지? 그래서 여기는 사자를 풀고 나야지 이 집에 있는 지신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야 집을 해결할 거 아니야, 엄마. 대주가 있어야지, 예? 쇼부를 칠 거고, 이 모든 거를,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 지금은요, 내 말이 지금 귀에 안 들려요. 아, 들려요, 들린대요. 머리가 근데, 아파요. 모든 거를 엄마, 네.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은 답은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엄마가 귀에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꾸 튕겨져 나오거든요. 근데, 만신은요,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집은 저승문 열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 집이에요. 잘못한 주초상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풀어넘기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하셨죠? 돈 잃고 사람 잃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간다는 건 이거는 구할 수 있는 엄마가 기회를요. 저버리는 거예요.